방금 머릿속에서 끄집어낸 것 같은 따끈따끈한 가사와 노래로 요즘 음악 좋아하는 언니 오빠들을 눈물짓게 만드는 뮤지션이 있습니다. 정규앨범 1집 미성년 연애사와 함께 찾아온 무림의 고수 젊은 오빠 조정치 씨와 함께 일요일 설문대 시작합니다. 라디오 천국 일요일 작은 콘서트 일요일 설문대 오늘의 주인공 조정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치 씨와 옆에 굉장히 아리따운 네, 한 분의 미모의 여성분이 연주를 하러 도와주시러 오셨습니다.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멜로디언을 맡은 이혜준이라고 합니다. 이야! 단촐하게 이렇게 두 분만 오셨어요. 네. 네. 제가 앨범을 낸 지 별로 안 돼서 네. 뭐 공연을 하거나 활동을 하는데 지금 수입이 나지 않기 때문에 네, 단촐하게 다니고 있어요. 네. 벌써 눈물 짓게 만드는 확실히 고수야. 네. 아니, 혜준 씨, 악기도 보통 두 분이 오시면 건반이 오시거든요. 네. 멜로디언 하나 이렇게. 건반이에요. 아, 나름. 굉장히 멜로디언이 고수신가 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수는 네. 아닌데. 네, 근데 뭐, 이게 악기를 산 거예요. 네, 좀 새로 유명 메이커에. 아, 요번 이걸 위해서 또. 네. 네, 보통 저희 동네에서는 좀 싼 초등학생들이 쓰는 걸 많이 쓰는데 네. 누나는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그게 바다 건너온 거구나. 네, 네 그렇죠. 아 그렇군요. 피치가 조금 더 좋거든요. 불기도 조금 수월해요. 조금 더 수월하고 네. 여기 가격도 한 10배 정도 더 비싼. 그렇죠. 그럼 저는 아직도 문방구에서 산 거 쓰고 있거든요. 좋아요. 아, 예. 자 오늘 조정치 씨와 함께 이 멋진 라이브 무대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 오랜 시간 동안 사실 이 기타를 잡아오신 유명 뮤지션이에요. 이름만 들면 이 음악계에선 다 아는 그런 분이신데 아니 이렇게 앨범을 또 내게 됐습니다. 네, 네. 내게 됐네요. 계속 노래를 기타를 치기 시작할 때부터 만들어 왔고요. 네. 그래서 계속 쓰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수가 채워져서 네. 그리고 하나의 그 앨범 제목처럼 연애 이야기로 담을 수 있는 곡들이 모아져서 앨범을 내게 됐어요. 근데 준비한 지는 좀 오래됐어요. 한 5년 정도? 5년 동안? 네. 근데 뭐 제가 앨범을 낸다고 역시 네. 뭐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타로 돈을 벌고 남는 시간에 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실제 작업한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집에서 다 녹음도 다 집에서 했거든요. 작은 방 방문 뚫어가지고 네네네. 지금은 이사에 말도 안 하고 이사했는데서 지금 왜 방문에 구멍이 나 있어서 지금 주인분이 좀 싫어하실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집에서 녹음을 다 했어요. 아니, 구멍을 왜 뚫은 거예요? 그러면은 라인 빼느라고? 네, 라인 빼느라고 작은 방을 부스처럼 사용하려고? 네, 부스처럼 사용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라인을 마이크 선을 빼야 되니까 네, 네. 그 구멍을 내신 거군요. 네. 그 주인분이 하시면 큰일 날 텐데. 벌써 이사한 지 한 1년 됐는데 아무 얘기가 없더라고요. 네. 아 근데 그분은 또 좋은 앨범 하나가 이렇게 탄생했으니까 네. 나중에 또 알아요? 조정치가 살던 방 여기서 녹음을 했다. 박물관처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존 레논 박물관처럼. 아니 기타 치신 지 지금 벌써 몇 년 정도 됐죠? 기타를 친 지는 한 15살 때부터 쳤으니까 한 18년 정도? 와, 처음 기타 잡게 된 계기는 그러면? 워낙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공부를 좀 하셨죠? 아, 저요? 아, 저도 공부 진짜 안 했던 사람 중에 하나요. 안 해보셔서 알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어머니가 너 맨날 게임만 하지 말고 기타 좀 쳐라. 그래서 사다 주신 게 있더라고요. 기타가? 네. 보통은 기타 친다 그러면은 정말 극렬하게 반대하시는데. 네, 근데 뭐, 애가 하는 게 없으니까는 네네네. 기타라도 치는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어머니가 사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지금 이렇게 기타리스트로서 유명 기타리스트가 된 계기는 어머님 덕분이었나요? 뭐, 그렇지만 뭐 제가 열심히 해서 된 거죠. 왜냐면 그렇게 특별히 뭐 저를 밀어주시거나 이렇게 신경 써주시진 않았거든요. 아직 그냥 기타를 네. 사줬을 뿐이고. 당시 돈으로 8만 원 정도 하는 통기타였고. 네네네. 네.
그걸로 모든 공을 돌리기에는 제가 섭섭하네요. 본인이 더 열심히 했다. 네, 제 공이 더 크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연주했던 곡 기억나요? 처음에, 집에서요? 네. 네. 이정선 기타 교실이라는 아, 그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모든 기타 키드들의 완전 네. 바이블이죠. 네, 맞아요. 네. 그거, 거기 안에는 뭐, More Than Words, 네, TRG 7 같은 곡들. 아. 네. 그런 거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첫 번째 프로페셔널로서 무대에 네. 처음 섰던 건 기억이 나요? 네. 20살 때 이태원에서 블루스 클럽에서 연주를 했었어요. 오. 주인분이 키우시던 강아지의 변도 치우면서 네, 한번 무대 설 때 10,000원 정도 받고 오, 잼처럼? 네, 잼도 하고 이렇게 뭐 주인분이 주말에 하시는데 나머지 뭐 월화수 같은 날에는 이제 저랑 친구가 만든 네. 밴드가 공연을 했었죠. 그때 밴드가 어떤 밴드였어요? 특별히 이름이 있진 않았고요. 네네. 네, 그냥 그 클럽이 뭐 나름 유명했던 블루스 클럽이었는데 네, 거기서 그건 블루스 연주 위주로 네, 하셨을 다 블루스 아. 네, 에릭 클랩튼 뭐 비틀즈 아. 것도 좀 하고 그렇군요. 그럼 그 이후에 첫 번째 세션은 기억나세요 혹시? 네, 첫 번째 세션은 21살 때 빠르다 이게 쭉쭉 진행이 되는구나. 네, 네. 그때 제가 서울예술대학교 네. 나왔는데 네. 지금 TV에서 유명한 개그 콘서트가 사실 서울예대 동아리에서 그렇죠, 더 이전부터 그렇죠. 있었던 건데 그게 네. 처음 대학로에서 백재현 형님이랑 이휘재 형님이 그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학연을 통해서 처음 돈을 받고 연주를 개그 콘서트 백밴드처럼 네, 네. 그 시초가 또 저였죠. 아 그렇구나. 네. 자 이런 분이십니다. 조정치 씨가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고요. 이런 분이십니다. 사실 그 조정치 씨와 함께 작업을 했던 뮤지션들 수만세도요. 다 기억하세요? 못하시죠? 네. 뭐 너무 많아서. 너무 많지 않은데 그래도 뭐 그걸 다 기억하고 다니질 않으니까. 일단 제가 좀 뽑아본 것만 강산혜 씨. 어떠셨나요? 강산혜 씨와 함께 했던 무대는.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뭔가 아, 역시 레전드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이. 한영애 씨. 그것도 21살인가 2살 때였던 것 같은데 너무 어려서 잘 몰랐던 부분들이 많은데 네. 그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 아 정말 대단한 누나시다. 아 그럼요. 네. 저 한영애 씨 저도 어린 시절 20대 때 그러니까 20년 전에 저는 만나봤는데 아, 저는 정말 존경하는 여장부예요, 여장부. 한영애 씨. 저희들 후배들 한, 남자 후배들이 한 10명 정도가 술을 막 먹고 싶어가지고, 방황하고 있는데 100만원을 탁 주시더니, 야, 남자놈들이 술 먹어. 누나가 용돈 줄게. 어디 탁 주시는 거예요, 20년 전에. 지금으로 치면 그 돈이 한 5,600만원 했을 거예요. 원 없이 한번 먹고 싶을 때까지 먹어봐. 그러고 딱 주시더라고요. 아, 진짜 멋있다. 그때 이제 껴서 먹었던 사람이 김장훈 씨. 뭐 이런 분들이었어요. 조동익 씨 뭐 이런 분들. 아 그랬군요. 그리고 뜨거운 감자. 뭐 최근까지도 같이 공연했는데. 그렇죠. 근래 들어 조금 그 히트송이 나와서 전국 투어도 하고 그래서 좋았는데 그 이전엔 정말 좀 어려웠죠. 네, 좀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사실 사람들이 늦게 발견을 했지만은 네. 뜨거운 감자 음악은 우울한 음악이지만 확실히 멜로디가 살아있는 음악이거든요. 네. 아주 대중적인 코드가 있어요. 네. 네. 뭐 좀 늦게 떴지만 그래도 너무 기쁘고 같이 연주할 때 항상 즐겁습니다. 아, 이승기 씨? 오. 그 앨범 작업을 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제가 뭐 이승기 씨랑 뭐 이렇게 관련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프로듀서 하시는 분을 알아가지고 한 거라서. 예. 네. 그리고 윤종신 씨? 네, 최근에 네. 작업을 했었는데 어땠나요? 워낙 제가 또 원래 어려서부터 좋아라 하시던 네. 뮤지션이고 네. 네. 그래서 하면서 그냥 좋았어요. 영광스럽게. 네. 별로였구나. 아니, 진짜 좋았어요. 정인 씨? 네, 뭐 항상 같이 있으니까 저를 많이 뽑아먹는 분이시죠. 항상 같이 있으니까 재수없어.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그동안 많은 곡들을 노트에 끄적거렸지만 소심한 성격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좀 어려웠다. 진짜입니까? 지금 봤을 때 말씀 너무 잘하시고. 그런데 네, 확실히 소심해요. 그리고 보통 성공한 뮤지션들 그리고 이렇게
밖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 뮤지션들 보면은 네. 노래 한번 보여줄래? 그럼 아무 꺼리낌 없이 이렇게 탁. 물론 전부 그런 건 아닌데요. 보통 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제 노래를 남한테 들려주고 하는 그런 거에 굉장히 부끄러워요. 네. 그래서 좀 더 노래하고 이런 거에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옆에서 혜준 씨가 보시기엔 정치 씨가 정말 좀 소심한 성격인가요? 네. 아, 그래요? 은근 소심한 척 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달변가셔가지고, 네, 그리고 막 여성 앞에서도 굉장한 좀 바람기도 좀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첫 곡을 좀 그 청해 들어볼 텐데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직접 소개해 주시면. 네,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Why for Sue라는 노래인데요. 네네네. 수가 뭐 외국 여자 이름이기도 한데 구애라는 뜻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또 다른 뜻으로 보면 수가 그런 뜻도 있잖아요. 고소 고발 수한 아 죄송합니다. 네, 자 박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둘, 둘, 셋.
일요일 설문대의 주인공 기타리스트 그리고 또 새로운 앨범을 발표하신 조정치 씨의 무대에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왈츠포 수라는 곡 첫 곡으로 들어봤어요. 노래를 잘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아니,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저 정도 수준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노래를 정말 잘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멜로디언 연주 굉장히 좋은데요? 아 정말요? 네 호흡이 아주 네. 고맙습니다. 제가 편곡한 거예요. 아 네. 그런 거예요? 네. 본인의 곡이 더 컸다 얘기인 거죠? 네 그렇죠.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 조정치 씨 사실 앨범 얘기를 이제 좀 해볼 텐데요. 네. 그동안 정말 강호의 고수로 많은 뮤지션들에게 알려졌는데 부담 좀 있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엄청 부담이. 사실 제가 앨범을 낸다고 누가 들어줄까? 라는 생각을 일단 했고 네. 오랫동안 준비했지만 이걸 내서 그냥 작은 클럽에서 노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뭐 어떤 사이트에서 뭐 뽑아주시는 뭐 이주의 뮤직 이런 거에서도 뽑히고 네. 알게 모르게 어떤 분들이 음악을 듣고 뭐 블로그에 써주시고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방송국에서 섭외도 해주시고 네. 네, 그리고 정말 기대 안 했던 뭐 TV에 나가서 노래까지 할 기회도 있었는데 네. 이게 막상 닥쳐서 하려니까는 네. 항상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생각 많이 들고요. 아, 예. 음악을 하는 것만 했고 네. 그 이후의 과정은 생각을 네. 안 하셨구나. 정말 제가 사람들 앞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생각을 못 했어요. 아 그래서 준비를 안 해. 잘 못해가지고 네. 처음에 방송 나와서 노래했더니 한 악플이 40여 페이지 달리는 이거 방송 사고냐 제발 그만 좀 해라 네. 괴롭다 네 괴롭다 근데 그것도 한편으로는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저는 약간 즐거운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 무슨 마음이에요? 제가 살면서 언제 악플을 이렇게 많이 달려볼까 싶더라고요.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구나. 그 이번 앨범의 타이틀이 굉장히 재밌어요. 미성년 연애사. 네. 글쎄 무슨 뜻일까? 미성년 연애사? 오해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죠? 네. 네. 제가 뭐 오해받는 거 좋아해서 그런데 앞에 한문을 바꿔서 아름다운 밑자를 써서 그 아직 성인이 아닌 사람들이 아니라 네. 어느 정도 겪을 거 겪어본 나이의 사람들의 연애 이야기라는 컨셉으로 제목을 쓴 건데 정확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모든 예술 작품들이 다 사람을 표현한다고 그쵸. 생각을 하는데 예, 저도 그냥 그런 거였고 뭐 다음엔 뭐 연애 이야기 말고 뭐 좀 더 다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번 앨범에 유독 연애 이야기에 좀 집중을 많이 하셨어요. 예, 네. 제가 이제 뭐 막 빠진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이제 연애를 할 수 있는 그 나이 그 네. 시절에 이제 막바지쯤이 된 것 같고 이제는 한번 정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 앨범만 보면은 야 도대체 조정치란 사람은 어떤 사랑을 했었길래 이렇게 끈적하고 이런 가사가 나올까 싶기도 하거든요. 예, 네, 뭐 경험이 뭐 여러 번 있었고 네. 근데 그 윤종신 형님한테 물어본 적 있었는데 네. 꼭 그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애 횟수가? 네, 한 번 얼마나 그 깊고 찌질하게 하느냐 라고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네, 많이 동의하는 바예요. 아, 윤종신 씨가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많은 분들과의 교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신에 한번 완전히 제대로 홍역을 안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무궁무진하게 나오더라고요. 정치 씨도 좀 그런 스타일? 네, 저도 뭐 많진 않은데 저도 좀 한번 하면은 정신 줄 놓는 스타일이어갖고 아, 진하게. 네. 그렇군요. 제목이 일단요. 앨범 제목이 흥미진진해요. 사랑은 한 잔의 소주. 예. 네. 그 양수경 씨의 네. 사랑은 아니 뭐지?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예. 네. 네. 아니다. 아, 그런 뭐 곡이 있었어요. 민혜경 씨의 사랑은 차가운 유혹. 유혹. 예, 네, 맞아요. 그거 사랑은 네. 차가운 유혹. 그 노래 어느 날 갑자기 듣고 아. 그거 약간 패러디로 네, 약간의 패러디. 제가 패러디 좀 좋아하거든요. 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다음 곡이 이 곡이 항상 문제 곡이 됩니다. 늙은 언니의 충고. 네. 가사도요. 입술은 빨갛게 사랑은 뜨겁게 인생은 즐겁게 이 밤이 가기 전에 늙은 언니의 충고. 네.
근데 사실 제가 그 20대 중반에 쓴 가사인데. 아, 이게요? 네. 네? 오늘 공책을 보니까 그런 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곡을 완성시켰는데. 제가 정확히 그 시절 왜 그거 그렇게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공책에 뭐가 써있어요, 또? 뭐, 정말 자질구레한 메모들 많이 써있어요. 아, 메모하시는 스타일인가 봐요. 네, 어렸을 때부터 약간 글 쓰는 거 좋아해서 밤에 그래서 조금씩 쓴 그런 공책이 몇 권 있는데. 일기 비슷하게 그냥 잡념들. 네. 그 오늘 그 요번에 수록된 이 가사들도 거의 거기서 많이 나왔나요? 네, 가사 작업도 그 공책에 했기 때문에 결국엔 그 공책에서 다 나온 거죠. 사실 늙은 언니의 충고 이 가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파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가사인가 싶기도 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것 봐 쥐 잡아먹었냐고 새빨간 입술을 공격해도 소심 한 잔 허벅지 뜯는 밤 결국 입맞춤 받는 건 새빨간 입술. 남자가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쓰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집에서 혹시 그리고 이러나요? 집에서 혼자? 복장, 뭐 혹시 도착, 뭐 이런. 어렸을 때 누나 옷 훔쳐 입어본 적 있는데, 예. 근데 뭐, 예, 전혀 성적 취향은 그렇지 않고, 아, 예. 예, 그냥 재미로. 아니, 근데 여성보다 더 여성스러운 감성이 좀 있으세요? 아, 저 여성 호르몬이 좀 많다고 옛날에 병원에서 진단받은 적이 있어요. 그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뭐 스무 살이 됐는데 갑자기 왼쪽 가슴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갔더니 그럴 수도 있다 그랬는데 뭐 그 이후로 문제는 없었어요. 지금도 약간 짝짝이긴 한데. 근데 뭐 그냥 뭐 보통 남자입니다. 음악을 라이브 청해 드릴게요. 네. 늙은 언니의 충고 박수로 듣겠습니다. 네. 내 친구입니다.
약해 사랑은 뜨겁게 인생은 즐겁게 나가 놀자 입술은 빨갛게 사랑은 뜨겁게 인생은 즐겁게 따라름 따라라 인생은 즐겁게 집에 가지 말고 놀자 아빠라 라따다라라 야 최고다 최고 아 너무 멋있어요 아니 제 명생이 기타리스트인데 네. 노래하면 기타를 너무 틀려가지고 아니 아니 사실 이 기타 하나와 멜로디언 하나로 리듬도 없이 이게 섹션감도 내고 이 연주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저 긴장해서 그런데 좀 이거보단 난데. 아니 오늘부터 정말 유명한 기타리스트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곡을 그냥 재밌게만 들으시는 분들 있지만 음악을 완성했을 땐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 코드 운지라든지 뒤에 리프라이즈 막 아우트로에서 그 나오는 전조 부분 섹션 막 이런 게 굉장히 음악적으로 복잡하네요. 네, 그거 약간 노래 멜로디에 네. 항상 준해서 이 리듬들을 만들기 때문에 네. 좀 복잡해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항상 작업을 할 때 이걸 나중에 뭐 퍼포먼스를 할 때를 생각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돼요. 라이브가 안 돼요, 어쨌든. 쉽죠. 예, 저도 항상 그런 문제 봉착해서 다음에는 꼭 코드도 간단하고 좀 멜로디도 한 옥타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지금 늙은 언니 충고 같은 거 악보 그려주면 연주자들이 화내잖아요. 예, 특히 저희 동네에 있는 분들은. 맞죠? 예. 심지어, 아, 음악 못하는 것들이 꼭 코드 많다는 식으로 비꼬고, 예. 일단 두 페이지 넘어가면 싫어해요. 그렇죠. 저 딱 두 페이지를 이렇게 딱 주면은 싫어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남미 음악 좋아하시나 봐요. 아, 예. 남미 이발리스 이런 거 어렸을 때 많이 들었고 라몬 레알 같은 거 음반도 많이 들어서 많이 좋아해요. 근데 사실 이번 나온 앨범은 굉장히 달콤하거든요. 음악들이. 근데 조정철 씨의 이력을 보면은 일단 락 그룹이었던 그린치즈라는 팀의 멤버. 예. 그 약간 블루스 성향의 락 밴드예요. 그리고 문제 밴드 헤비메탈 밴드 파고다. 네. 파고다라는 아, 파고다. 파고다는 그 파고다 극장의 패러디인가요? 당시 그 파고다 공원 옆에 있는 그 예, 네. 그 락의 어떤 성지. 저도 거기서 공연한 적이 있거든요. 중3 때. 아 역시. 예. 예, 그곳에 저는 안 가봤는데. 아 예. 그래요? 그때 제가 했을 때 누구 있었냐면, 그때 돈 모아가지고 하거든요. 그 스쿨밴드들이. 저, 롤러코스터의 진우 씨. 그리고 지금 넥스트의 세왕 씨. 그런 분들이 한 무대 서가지고, 저도 그때 기타를 쳤었거든요. 아. 근데 그런 헤비메탈, 극악스러운 헤비메탈 밴드를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선회를 하게 된 계기는? 그 일본 만화책에, DMC라는 만화가 있는데. 디트로이트 거기, 메탈 시티. 예, 그 주인공이, 어떻게 상황, 저도 사실 기타를 치다 보니까는, 이, 어떻게 락신으로 이렇게 몰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그 주인공도 보면은 집에서는 이, 너와 에그타르트를 굽고 싶어 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이, 단지 기타가 악이라는 이유로 블루스 락을 해야 되고, 정통 헤비메탈, 예, 해야 되고, 무대에 막 눕고 막 그래요. 예, 누워서 막 이렇게 발 동동 구르고, 예. 가발 쓰고. 아, 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제 본성은 원래 좀 달콤한. 그래서 고등학교 때 토이 앨범 언제 나오냐고. 시리가게 맨날 며칠 가서 물어보고. 그날 갔는데 또, 아 제가 일산 살아갖고 바로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며칠 있다 사고. 그럼 저녁 노을 보면서 이렇게, 넌 왜 아팠니? 뭐 이런. 그런 생각 했었는데, 악기를 잘못한 탓에. 이 시대의 우엉남. 여성 할머니, 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조정치 씨와 함께 오늘 일요일 무대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곡은 잘 지내라는 곡이네요. 네. 제 얘기는 아니고, 네. 정인양이
키우던 고양이랑 이별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위로하고 싶어서 만들었던 곡인데. 아, 네. 이것도 너무 달콤하다. 그러네요. 자, 박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설 무대 주인공 조정치 씨 라이브 무대 또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곡은 또 다른 곡과 달리 사뭇 이렇게 마음이 좀 되게 아파져요. 이번 앨범을 좀 들어보면 저도 다 들어봤거든요. 근데 장르들이 좀 다양한 편이에요. 네, 제가 특별히 장르를 구분하지를 않아요. 네. 거의 그래서 사실 뭐 중복되는 리듬들도 있구나 한데 네. 그것보다 그 하고 싶은 이야기에 어울리는 장르 리듬을 선택하다 보니까는 네. 좀 다양한 것들이 좀 포함이 됐던 것 같아요. 다른 앨범 작업을 이제 많이는 하셨지만 본인 앨범 작업할 때랑은 또 사뭇 기분이 다르거든요. 네, 제 거 할 때는 좀 무성의했죠. 오히려 더. 네, 저 그걸 컨셉으로 사실 잡고 한 건데 모든 연주를 다. 세 번 이상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 테이크 세 테이크 이상을 가지 않았구나. 네. 예전에 TV에서 뭐 초등학교 밴드가 유명한 딥퍼플의 뭐 스모크 언더 워터를 연주하는데 정말 연주는 엉망인데도
그 리프가 나왔을 때는 벌써 그 분위기나 그 긴장감이 들더라고요. 빰빰빰빰빰빰빰 이건 누가 연주해도 그러니까 그냥 그 노래고 다 좋게 들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조금은 어설픈 연주에 그냥 더 좋은 멜로디랑 가사를 붙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앨범이에요. 아, 보통은 요즘 거꾸로 많이 하거든요. 멜로디나 가사에 아주 신경을 쓰는 것보단 연주나 믹싱으로 많이 승부수를 좀 많이 띄우거든요. 후반 작업이 너무 쉬워져가지고. 아. 근데 확실히 지금도 음악을 들으면은 결국에 사운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결국에는 노래 멜로디랑 가사가 자기 마음을 움직이고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음악 좋은 거 배우고 가네요. 정씨 씨한테 저도. 다 아시잖아요. 아, 저도 제가 뭘 알겠어요. 예.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앞으로 좀 그 이제 이렇게 해서 1집 앨범을 냈는데, 앞으로 좀 더 욕심 같은 거 좀 부려볼만 한데, 어떠세요? 근데 제가 약간, 뭐라 그러지? 삶의 철학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냥 기대하지 말자는 주의가 좀 있어요. 어. 항상 뭐, 실망하기 싫어서 기대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네. 그냥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자는 마음이 항상 강해요. 근데 사실 다음 앨범을 내려면은 또 먼 미래를 생각해야 되고 네.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현실도 생각해야 되고 시작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분명히 저는 항상 그래도 마음이 움직였을 때 곡을 쓰고 네. 그리고 집에서 작업을 하니까는 네. 언젠가 또 곡이 모이면은 이 집을 만들겠죠. 멋있다, 멋있다. 정인 씨 이런 방식으로 유혹했던 거죠?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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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집에 놀러 가서. 네. 네. 아, 그랬군요. 그 뒷얘기는 뭐 듣고 싶지 않습니다. 네. 놀러 가서까지만 그냥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획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네, 뭐 큰 계획은 없어요. 그냥 근데 뭐 잡혀 있는 일들이 있어서 뭐 클럽 공연이라든지 클럽 공연도 있고 뭐 또 약간의 방송 같은 것도 있고 해서 그럼 그런 스케줄을 훔쳐볼 수 있는 어떤 창구 같은 건 없나요? 혹시? 아, 있죠. 클럽이 있어요. 다들 하시는. 그, 아, 예, 예. 네, 그 클럽에 제 이름을 검색하면 나와요. 조정치를 검색하면. 네. 아쉽게도 100번째 회원이 벌써 당첨이 되셔서. 네, 네. 네. 다음 이벤트는 천번째 걸 텐데 참 멀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앨범 내에서 한 곡을 좀 들어볼게요. 어떤 곡 선곡하시겠어요? 네. 앨범에 수록되는 달려가라는 노래. 네. 이 곡도 가사가, 네, 의미심장한 좀. 네, 이거는 제가 길을 가다가 앞부분을 만들었어요. 보통은 제가 그렇게 귀가 좋지 않아서 악기가 네. 있어야지 곡을 만드는데 네. 가끔씩 떠오를 때 그리고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길에서도. 네, 그렇게 쓴 곡이라. 알겠습니다. 자, 조정치의 미성년 연애사 1집 앨범 가운데서 달려가 CD에서 선곡을 해서 들어보면서요. 오늘 나와주신 조정치 씨와 그리고 제가 말씀을 많이 못 지켜서 주인공이 계셔가지고 좀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요. 오늘의 컨셉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어떤 음악 하세요? 제가 그것도 여쭤보지 않아서. 네, 뭐 연주도 많이 하고요. 네. 작사, 작곡가로도 활동하고 계세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언젠간 또 본인의 앨범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 가졌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있으면